경차 공간 두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차를 세우기도 했다는데요. 최악의 입주민을 만났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차 자리에 주차한 대형차를 관리실에 신고한 뒤 차주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 관리실에 신고한 너 보라고 쓴 거다. 자리 없어서 주차했는데 뇌가 없냐는 등 A씨를 겨냥해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차 공간 두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차를 세우기도 했다는데요. 차주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차량을 추가 등록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이중주차, 입차 예약 등 여러 가지 꼼수를 썼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무게중심을 잃은 A씨는 결국 넘어져 제압당했습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남성 A씨가 쫓아오는 사복 경찰관들을 피해 전력질주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도로에 차들이 달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힘껏 달리는 A씨와 경찰관들. 중앙버스정류장을 지나칠 때쯤 A씨를 바짝 쫓아온 경찰관 한 명이 A씨의 팔을 낚아챘고 무게중심을 잃은 A씨는 결국 넘어져 제압당했습니다. 붙잡힌 A씨는 미군이나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단의 외국인 조직원입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 30명에게 SNS로 접근해 19억 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 피해금 인출책 등으로 나뉜 점조직으로 불법 체류 신분인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낙서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적은 데 대해선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예술을 했을 뿐이라며 죄송하지 않다고도 적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범행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연일 긴급 보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검은색 반소매 옷차림에 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술에 취해 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잘 안 돼 화가 났는지 갑자기 키오스크를 향해 발길질합니다. 급기야 키오스크를 통째로 뜯어냅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의 무인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3차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4차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던 컨테이너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길래 그냥 제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가면서 세단 차량 두 대를 충격을 했어요. 뭔가 앞 차량에 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후에 경찰 얘기로는 그 사고 차량이 그대로 충격을 하고 그대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니는 A양이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동급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A양은 말다툼 끝에 동급생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A양이 살해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한 말이 공개됐습니다. A양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징역 5년이냐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A양이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A양은 재판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A양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예산시장 일부 상인으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당했다며 납품가격 문제 등에 대해 작심한 듯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놈들이 거거로 해서 돈 벌라고 저랬구나 소리 들을까봐 분명하게 해드리고 하려고.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소스는 가맹점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요. 일부 물건들 그것 역시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어요. 가맹점들하고. 제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했어요. 단 여기에만 특별히 보내드려야 되는 어떤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구매 담당자가 자기 목에 칼 들고 얘기를 하지만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해도 이렇겠냐. 가능하면 초짜분들이 쉽게 음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아끼는 소스를 쓸 수 있게 해드린 거지. 돈 벌려고 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게중심이 기울던 손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손엔 가방을 든 이 남성. 통화에 열중한 듯 주변을 서성이다. 주차된 차량 바로 옆 택시 승강장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벤치에 걸터 앉으려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게중심이 기울더니 결국 뒤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완전히 뒤로 넘어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찾고 그 충격에 도난방지 장치가 작동한 듯 차량에서 불빛이 번쩍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곧 일어선 남성은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다시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제보자인 차주는 나중에 차량이 찌그러진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수라는 걸 이미 안 이상 수사는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차를 파손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이 나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